고등학교를 가게 됩니다. 네. 프랑스 시골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피부도 틀리고 뭐 생긴 모습도 틀리니까 전형적으로 뭐 이제 뭐 이를테면 뭐 무시도 당하고 따돌림도 많이. 정반대였어요. 그러니까 제가 그 유일하게 동양인 또 외국인으로는 혼자밖에 없었어요. 그 학교에서. 네. 그래가지고 신기한 거죠. 다들 저 아주 시골 학교를 다녔거든요. 한 1,500명 정도 되는 큰 학교였어요. 그 지방 그 큰 주에 이제 제일 큰 학교였어요. 예예. 예. 대부분 한 1,000명 정도가 이제 그 와인집 아들들이었어요. 예. 아들 딸. 그러니까 뭐 와인을 그냥 물 마시듯 하는. 그러니까 뭐 프랑스에는 학생들도 와인을 먹어요? 예, 물처럼 마시죠. 그래서 잠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예. 주말에 가면은 전부 이렇게 빈병만 들고 와서 일요일 날 이제 꽉 채워가지고 가지고 옵니다. 그럼 이제 그거 마시는 거죠, 물처럼. 예. 저는 이제. 아, 그 법이 안 걸려요? 학생들이 뭐, 와인을 먹어도? 전혀 없습니다. 어. 네. 그래서 이제 독이 이제 그 와인 지방이라서. 그럼 그 어느 정도 장군이 또 굉장히 그 가기 전에 뭐 프랑스어를 뭐 불어를 배우. 그 학교에서 예. 그 여자 친구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이제 예. 예.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? 전부 다들 불어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. 아. 왜 그렇지? 지금 인기가 많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? 그걸 쑥스럽게 잠시 좀 떠나 얘기해. 틈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? 학창시절 때부터 프랑스 여학생들의 인기가 많았다고요?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애 아빠고 하니까. 예, 아니 막 이게 과연 옛날 얘기잖아요. 뭐 학창시절 때 얘기하는 거예요. 여자 친구들이 많았습니다. 전부 불어를 배웠어요. 여자 친구를 통해서. 그래서 빨리 배웠어요. 1년 만에 달렸어요. 아시는 분만 알겠네요. 예, 방송을 보고 가르쳐 주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다 길을 다 평등히 줬습니까? 골라서요. 예. 한 분에게만요? 뭐 점심 시간 팀도 있고요, 저녁 시간 팀도 있고. 야, 근데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데요, 지금 우리는. 여학생한테 인기 많으면 남학생들한테 시기나 질투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아, 그런 것도 있겠네요. 정반대였어요. 너무나 친구들이 많았고요.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더불어서 남자 친구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. 오. 같이 이제 놀자는 거죠. 아,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. 아, 예.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. 제 추억에 너무 잘 계셨어요. 처음으로 눈이 반짝반짝하는 이런 걸 처음 봅니다. 야. 추억에 잠기셨어요 지금. 왜 인기가 많았을까요? 그냥 제가 이방인이라서 그랬을 것 같아요. 아, 그렇지 않겠죠. 뭔가 매력이 특히 뭐 동양 아이라고 했을 때 인기가 좋았겠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솔직히 뭐 이거는 겸손도 아니고 단지 너무나 그 시골 학생들에게는 동양인이 신기했던 거예요. 그리고 그 시골에 내가 와 있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 다음에 주말마다 없어지는 거예요. 이 친구가 동양인 친구가 네. 주말마다 왜 없어져요? 식당 뒤에 그릇다 굽고 있으니까요. 아르바이트 방학 때도 없어지니까.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신기한 그 학생으로 소문이 난 거죠.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춘기를 보낸 편이죠. 네.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그래도 뭐 학비 지원도 안 되죠. 그러면 학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기숙사비라든지 이런 것도 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네. 다 기부 하신 겁니까? 예, 예. 점심 수업 마치고 나가서 식당에 들어가면은 뒷칸을 딱 들어가면은 보통 한 4m 정도 딱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. 하루 종일 닦는 거예요, 그냥? 그렇죠. 그 닦고 나면 저녁도 들어옵니다. 저녁도 닦고요. 그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은 그날 그 전에 못 닦은 거 또 닦고 점심 닦고 저녁 닦고 이제 식사로 들어가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주말에는 완벽하게 아르바이트로서 이제 본인이 네.